안녕하세요. 4월 26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 2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임종을 앞둔 다윗이 성전 봉사와 또 관련된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행정, 그 전반에 걸쳐 각각 조직을 정비하고 필요한 인재를 임명한 데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생을 결산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것을 마감하는 다윗의 유언과 또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 아들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솔로몬의 때에 건축하게 될 성전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그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짓고 자신의 살집을 짓고 언약궤를 옮기면서 나만 좋은 집에 살 수 없다.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모습. 또한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냥 손을 놓을 수도 있지만 성전이 지어지는 설계도까지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준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는데요, 그냥 대충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최고의 자재로, 최고의 것으로 다윗은 준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세워질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그냥 다윗의 의지로, 다윗의 노력 플러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성전이 지어질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엄청난 물량과 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공사를 생각하면 어린 솔로몬은 시작부터 아득하고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제거하고 왕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일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전에 좌절하고 또 낙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중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격려합니다. 솔로몬,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분명히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닮아서인지 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만약, 제가 왕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왕은 아니지만, 만약 제 아들이 오늘 본문의 솔로몬처럼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었다면 내가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안쓰러울 것 같아요. 어리기도 하고 마음이 어리기도 하고 그리고 겁도 많은데 다윗이 보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지켜주시길, 그 왕권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거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내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의 유산보다는 명예의 유산보다는 권력의 유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유산, 그리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때로는 훈계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축복했던 것처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우리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길, 그리고 함께해 주시길, 그렇게 기도하는 한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